마지막 꼭지 하나 볼까요? 네, 교수님. 아, 이거 봤어요. 이거 보셨죠? 아, 심하던데. 근무 중에 남자친구를 불러서 수차례 애정행각을 벌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관악구 편의점이네요. 네. 이제 아마 그 편의점 주인분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네. 며칠간 알바생을 구한 것 같아요. 네. 여성 알바를 구했어요. 네. 네. 그런데 며칠 뒤에 이제 저 본인이 몸이 좀 나서 다시 출근했더니 네. 손님들로부터 항의가 엄청 들어온 거야. 네. 그 내용인즉슨 그 대신해서 일하던 알바생이 손님이 와도 인사조차 안 하더라. 안 되지. 또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했다. 네. 대체 이게 뭐냐. 이제 네. 이런 항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도대체 얘가 어떻게 근무했길래 이런 말이 들리지? 아, 그 동네 주민들 관리해야죠. 그러면 동네 주민이 다 단골인데. 그래, 그 단골인데. 그래서 이제 저 비웠던 기간에 CCTV를 한번 돌려본 거예요. 아, 이걸 돌려본 거예요. 네. 그걸 돌려보다가 아이구야.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봤더니 그 대신 불렀던 알바생 그 여자 여성이 근무 시간에 지 남자친구를 거기 그걸로 불러요. 편의점으로. 아이고. 그래가지고 보기에 낯뜨거운 애정행각 막 키스도 하고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만은 5분 넘게 뭐, 사라지기로 했다며요. 네. 저 사각지대로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알바생이 여성이 물건을 정리하던 중에 옆에 있던 한 남성과 입을 맞췄다. 또 껴안고 팔 목 감고 뭐 이게 3일 내내 계속됐다는 거예요. 잠깐 그럴 수 있어요. 남자친구가 와서 반가워갖고 애정표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예 상실화하고 한 3일 내내 없다는 거예요. 아마 계속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손님이 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을 맞추기도 했고. 아이고. 그러면 소원한... 옆장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치명상이죠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로 사라졌다가 둘이서 네. 5분 있다가 나타났다. 5분을 편의점 비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와서 집어가면 어떻게 물건을. 그래서 이제 아마 알바생 불렀나 봐요. 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물어보기도 남사스럽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공개한 이유는 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 예 쓰면 니네 다른 편의점에서도 예 쓰면 네. 우리 집 꼴라. 예. 네. 그 얘기인 거죠. 예. 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그게 업무 방해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업무 방해 안 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업무 그건. 태만이지. 네. 절대 업무 방해죄는 뭐 안 업무 방해라 그러면 이제 허위 사실 유포한 거라. 아니 손님이 쳐들어다.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나 위계를 네, 써가지고 네. 또 위력을 써서 네. 이거 저 업무를 방해해야 되거든요. 그 입 주둥이 써서 뭐,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둥이 써서 하는 거는 방해가 안 되네요. 업무 방해하거나 협의에 관련이 없고. 어렵다. 근무 대만이죠. 근무 대만. 네. 근데 근무 대만은 뭐 정규 직원이야지 근무 대만을 따지지. 알바생인데.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 애정행각을 공개하신 그분의 얘기는. 네. 얘를 쓰면 내 꼴납니다. 편의점 업주님들 좀 조심하십시오. 그 얘기 같습니다. 아, 단골 많거든요. 편의점도. 그렇죠. 편의점은 단골이 많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근데 하여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애정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하고 솔직해진 건 사실이에요. 아니 그건 뭐 개인사니까 저도 지하철에 가끔 그런 애들 있어요. 아 지하철 네. 진짜 안에서 네, 뽀뽀해요. 아,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그 바글바글한 데서 네. 뽀뽀하고 있더라. 그래서 아니 그게 이제 그런 거구나.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세상이 근데 이제 저는 그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아 저거 뭐 그러다가 뭘 봐요 그러면. 아니 관계없어요. 뭐 그 걔네가 뽀뽀하는 것도 자유고 저도 시선 초점 맞추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네. 왜 그러면 거기 앞에 계신 어르신들이 불편하셔가지고 이제 애정 행각의 어떤 환경 여건 뭐 이런 거 등등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 근데 전에는요 저기 다른 저기 서울 아닌 다른 지역인데 지하철일 때 여자분 여기다 손을 이렇게 놓고 있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지 정말. 그래가지고 아니 둘이 막 탁 붙어가지고 도저히 아닌 거 이거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계속 쳐다봤어요 이렇게 진짜. 그거는 저 잘못하면 그 저 공연음란죄 될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쪼물딱대는 것까지는 아닌데 부위가 손이 들어간 건 확실히 다 봤거든요. 그거 잘못하면 그거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공연음란. 네, 공연음란 같은 걸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뭐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인도 가서 살 거 아니면 남들도 생각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아이고, 여기까지요. 잘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이슈는 이 정도로 아이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